나는 불핑의 서장훈이야. 어? 장훈이... 너 건물이 많구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왜 서장훈이야? 장훈이가 여기 멤버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진짜? 그리고 내가 또 멤버들 중에 키가 제일 크기도 하고. 불핑의 서장훈. 진짜? 여자라고 해. 여자. 샤키라. 우리는 샤키라. 샤키라. 우리가 주토피아를 보다가 뒤에 OST가 나오는데 내가 막 따라 불렀어. 진짜 똑같아. 톤이 되게 특이하시거든, 샤키라가. 근데 뭔가 따라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멤버들 반응이. 야, 궁금하다. 진짜 비슷해. 아, 그걸 따라하네. 그거 오늘 들려주는 거야? 오늘 들려주는 거야? 오늘 들려줄 노래는 와카와카라는 샤키라의 와카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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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주세요. 소연이 와가지고 이거 했잖아. 봤어. 보고 너무 감동했어. 뭔가 연습생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돌이 되기 전에 소녀시대는 되게 인기가 엄청 많은 아이돌이었으니까 감동받았어. 선배가 주니까 느낌 이상했지. 맞아요. 느낌 되게. 우리한테는 오빠들이가 아니라 친구들이 더 연예인이야. 우리 맨날 TV에서 보잖아. 사인지를 갖고 오지 그랬어. 진짜요? 이따 KO 로제에서 사인 하나씩 해줄게. 그래. 끝나고 사진 찍어줄게. 영철이 찍으면 안 된다. SNS 올라간다. 너희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도시여고 한번 나와. 낚시 한번 해줘. 아니. 그냥 백서야 저거. 너는 내 연역 밖이야. 영철이 형 회계사 형 공유한 건 몰라? 공유는 몰라. 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위. 그래. 불만이 없지? 서로에게? 어. 서로에게? 있지 않을까? 불만보다는 나는 요새 좀 걱정이 생긴 게 있는데 요새 언니가 그 우유를 엄청 많이 마셔. 언니가 진짜 바나나 우유든 냉장고를 열잖아? 그럼 한 개 그게 다 우유야. 가득 채워놔. 맞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냉장고 안에서 두 번째 칸을 내 마음속에 혼자 내 칸으로 정해놓고 애들이 다른 음식을 둘 때마다 다른 데로 옮겨놓고 내 우유만 이렇게 정렬해놨는데. 오, 진짜? 너만의 칸에? 맨날 누구라고 말 안 할게. 누가 계속 거기에 내 우유 사이에 김치를 넣고 난 거기에 김치를 넣고 해서 내가 맨날 옮기는데 계속 나. 몰랐어. 지금 말할 게 두 번째 칸은 내 우유 칸이야. 알았어. 이게 서로 누가 김치 제일 잘 먹어? 김치는 로제 거야. 오. 김치 좋아해. 김치 그냥 앉아서 김치만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안주로도 뭔가 딱 김치랑 안주로? 안주로? 아, 지금은 성인 됐지? 그럼. 그지? 최근에 생각한 게 아니, 맥주랑 왜 굳이 다른 걸 먹지? 김치 말 김치. 맥주에 김치? 맥주에 김치? 안 어울린다. 와, 맥주에 김치면. 맥주는 브랜드가 녹겠는데, 맥기. 너무 맛있더라고. 레고 스타일. 하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호주에서 살 때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가수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 그 이유는 뭘까? 샘 해밍턴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우와.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형 그럼 직접 사과를 드리고 먼저. 아, 일단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하고 조금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세가 조금 기울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이불 하나 좀 덜어야겠다. 그래서 보내버려. 너를 한국으로 보내면 연습생으로 일단 회사에서 밥은 먹이고 하니까 YG 식당이 괜찮다. YG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고 왜냐면 한 명이라도 이게 입이 좀 줄면 좀 괜찮으니까. 이거는
아버님 쏘리. 쏘리. 노래를 좋아했어? 응, 좋아했어. 그림도 좋아하고. 하는 걸 좋아했어. 내가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어. 피아노를 그냥 매일 주작창 그냥. 피아노를 맨날 쳐서 온 옆집이랑 막 이런 데서 다 컴플레인 들어오고. 제발. 피아노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캥거루도 와가지고 캥거루도 막 컴플레인 걸었어. 피아노가 아니라 캥거루까지 컴플레인 집에서 비슷해. 로제가 매일 집에서 노래를 엄청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처음에는 좋다가 아 너무 노래를 많이 하는 로제가 그럴 거면 너 차라리 그냥 가수해라 해가지고 너를 한국에 보낸 거야. 정답! 와 이거 다 맞췄어! 두 개 다 맞췄어! 우리가 더 힘들 못 준 거야. 우리가 바보네. 내가 호주에 사서 자랐잖아. 그래서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이랑 좀 멀어. 그래서 다행히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칠 수 있었어. 그래서 반주를 막 치면서 크게 막 부르고 막 킥킥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연습을 했어.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한두 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기하게도 합격이 돼서 한국에 와서 연습생이 됐는데 나중에 커서 언니가 말을 해줬는데 그때 사실 맨날 밤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쳐서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2층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태형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서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무도 못 말린 거야, 너를. 너가 가, 아빠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말리라고 했는데 결국 아빠가 오디션이 있다는 걸 듣고. 시트콤이네. 그러니까. 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가수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안 꿨을까? 뭔가 거기서는 뭐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니까 그렇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하니까 그냥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꿈도 안 꿨었던 것 같아.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갑자기 가수 아빠가 얘기했어? 아니면? 아빠가 되게 엄청 권유를 해서 제일 빠른 곳이 YG였어. YG 봤는데 붙었어. 아니 진짜 이게 공통점 있는 게 로제하고 진짜 지수하고 호동이도 나도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름하라고 권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너무 권유하니까 나는 그냥 아, 나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으니까 2층에서 가족끼리 항상 호동이가 먹을 때마다 모여서 네가 제 얘기에 그만 먹으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랬어. 화두천으로 보내자. 내가 또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는 씨름하러 씨름하러 갔는데 내가 제일 큰었어. 나 그게 너무 웃겼어. 씨름 선수를 봤는데 내가 제일 큰 거야. 강동님은 보기 불러들어. 강동님 강호동 보자마자 오씨 진짜 맞다 맞다 속으로. 대박이지 대박. 자 강동님. 맞아 맞아. 치즈 같은 맛. 시크릿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려고. 아 좋다 좋다. 와 좋겠다. 너네 무슨 노래를 했지? 내가 시크릿이라는 노래가 없어서 미안해. 오! 어떡해. 이대로 끝내면 저 죽어요. 야 경훈이가 시크릿을 말 잘했다. 우리 팀 너무 고생해줘서 고맙고. 블랙레인. 그리고 블랙팬서. 그리고 블랙머니. 그리고 블랙레인. 지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뭐예요? 나는 알아. 아, 네네네. 노래 몰라. 가사만 아는. 노래 모르는 거 웃기다. 잡자, 잡자, 잡자.